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찍어야 돼. 바짝. 산세기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김포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갈치낚시 가기 위해서 옆에 에이션다. 우리 에이나하고 같이 가요 오늘은. 자,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제주도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홀렸어요. 많이 더워. 너무 안정스러워요. 기억 안정만. 드디어 제주도 모슬포항 도착했습니다. 갈치 낚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주 모슬포항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나가서 갈치 낚시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금어기가 끝나고 8월에 접어들어서 자, 실질적인 본격적인 갈치 낚시가 시작됐는데 반대로 이렇게 잘 풀러놔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엉켰어. 바늘 끝에 매듭은 있잖아. 쉽게 하려면 여기를 한번 묶어. 여기 봐봐. 이렇게 묶어. 그냥 이렇게 묶어. 응?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당겨.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껴서 이렇게 한번 묶어. 다시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면 단단히 돼. 단단히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바늘을 차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나가. 이렇게 착착착 10개 그렇게 똑같이 해. 아, 꽁치를 이렇게 놓고 머리 방향 45도 정도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이건 버리는 거야. 버리고 이제 포를 뜨는데 이건 아빠가 해줄 테니까 손 다치니까 이렇게 뜨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 뜨는 거야. 얇게 깔끔하게 떠야 돼. 지저분하게 뜨면 갈치도 잘 안 먹어. 원래 이렇게 깔끔하게 뜨는 거야. 이렇게 양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서 한 네 토막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길쭉한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한 네 개 정도는 맞아, 네 개 보통.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쭉 놓고 하는 거야. 끼면 이제 요렇게 잘 놓아야 돼. 간격을, 예, 간격을 순서대로 놔야 돼. 잘못하면은. 사장님, 이쪽 잘 계셔야 돼. 예, 잘못하면 안 돼. 제일 낮은 이쪽. 요렇게. 상하지 않게, 요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이라 오늘 딸이 처음 왔어요. 오늘 오고 싶다 그래서 같이 왔어요. 이렇게 나팔나팔 해야 돼. 그래야 잘 먹어. 바늘이 날카로워서 이 손은 나보게 아무 걸릴 일이 있잖아. 나 여기서 내가 이제 파도 집어등 잠궈야 돼. 아직 안 잠궜어요. 뭉쳐봐요. 지금, 자, 지금 딸내미가 처음으로 잡았어요. 한수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야 돼. 팍팍, 이렇게. 응? 그리고 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딱 뽑아놓고. 오, 야, 축하해. 축하. 뭐 나왔어? 어? 뭐야? 뭐 붙었어? 야, 뭐 또 붙었다? 야, 정신없네. 여기는 딱 잡고 있어야 돼. 손 다치니까 딱 잡고 있어. 놓치니까 여기를 잡으면 안 놓치잖아. 그러고 이제 바늘 잡고 툭툭 털어. 그런 식으로. 갈치가 벌써부터 나오네요. 지금 오프닝도 못 했는데 지금 갈치가 나와서 딸내미가 지금 잡고 있어요. 두 마리째 잡았어요. 두 마리째.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모슬포항에서 갈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지금 포인트 도착을 해서 채비는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저 지금 수심 한 40m권에 지금 저희 딸 저희 딸이 채프로인데 별명이 채프로가 채비를 넣어서 아주 첫 스타트로 마수거리 투수를 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인데 벌써부터 갈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제주도에서의 갈치 낚시가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 또 포를 또 직접 뜬다 그러네요. 한번 떠보게 돼. 한번 내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조심히 살살살살. 어? 깔끔하게 떠야 돼. 내비도 아빠 할게. 고등어가 난리를 쳤어요, 지금. 야, 육질이 엄청 좋다, 야. 맛있겠다, 야. 네? 아깝다. 초장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야, 갈치가 좀 상층으로 많이 떴네요. 상층으로 많이 떴어요. 지금 채비를 제가 뭐 좀 하느라고 내리지 않았는데 위에서 다 붙었어요. 오, 씨알 좋다. 확 밀어야지. 잡았어요, 큰 거. 와, 세 마리 들어야지, 3마리. 3마리 한번 들고. 3마리 잡았어요. 처음 왔는데 딱 얘기를 해야지, 멘트를. 처음 와서 잡은 거예요, 처음 와서. 어이구야. 야, 첫 바늘부터 나오니까 기분 좋다. 자, 나온다. 갈치 나온다, 이제. 아유, 뭐 이렇게 잘 어. 이렇게 잘 어졌어. 야, 한. 야, 한 4집 안 되겠다, 야. 오, 씨알. 한 번만 더 들어줘봐. 어, 씨알. 좋은 거 나왔어요, 좋은 거. 야. 야. 큰 거 붙은 거 같아. 오, 야. 좋다. 오, 씨알 좋고. 야, 씨알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우후. 야, 갈치 크다, 야, 해르마. 이거 봐. 오. 오이구야, 묵직하다, 야, 갈치가. 자, 두 마리. 후후. 야, 네 마리. 오우. 자, 마리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씨알도 좋고. 야, 좋다, 이번 거는. 오, 씨알 좋은 것들 나와요. 10m에서 나와요. 10m에서.
CR 좋습니다 아주. 이야 묵직하네 아주 그냥. 질이 정신없어요. 막 처리대가 콕콕 처박혀요. 막 물 속으로. 현재 1시 50분인데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몇 마리씩은 올라와요. 아까 초저녁에는 갈치가 상층에 떠서 막 점프하고 다녔어요. 갈치가 막 상층으로 엄청 떴었는데 지금은 좀 갈치가 안 보이고 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몇 마리씩은 계속 올라. 초저녁에 30m, 40m, 3, 40m 놓고 하다가 지금 밤이 좀 약간 12시가 가까워지면서 한 20m에 놓고 해서 거기서 나오다가 아예 10m 놓고 계속해서 나오다가 채비줄만 던져서 좀 CR도 크고 마리수가 좀 괜찮게 나왔었는데
잠시 지금 1시 50분, 2시 됐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오, 제법 묵직해졌는데요. 한번 감아봐야겠어요. 오. 야, 큰 게 좀 그리고 같긴 한데. 확인하겠어요. 옷을 갖다 큰 것 같긴 해. 이게 큰 짓으로 왔는데. 아, 이 보고가 있었잖니, 새끼야. 큰 짓으로 왔다니, 구동 새끼야. 아. 두 마리째. 자, 세 마리째. 오이요. 네 마리째.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네 마리째입니다. 야, 다섯 마리째. 어우, 시야이 좀 더 나아졌어요. 시야 좀 좋은 거로 나왔어요. 이야. 그래도 한 다섯 마리 올라왔네요. 다섯 마리. 다섯 개 올라왔습니다. 다섯 개. 자, 갈치 전체 9개 끼고 하나만 꽁치 꼈어요. 꽁치 조금만 올려볼까? 밑에 바늘 해보네요. 조금 채비를 조금 더 내려야겠어요. 한 15m 정도. 10m 했는데 15. 나 15에 좀 굵다, 밑에가. 쓸만한 게 올라왔어요, 밑에서. 씨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10m로 내렸더니 씨알이 커졌어요. 어우, 씨알 좋다, 이번에는. 야, 씨알 좋은 거 나왔어요. 끝내줍니다. 큰 거 나왔어요, 큰 거. 씨알 좋은 것들 나오네요. 이야. 야, 좀 차네요. 이거 미끼용 나왔어요, 미끼용. 오, 야, 씨알 좋다, 야. 오, 씨알 큰 거 나왔네요. 이야, 좋다. 오, 됐어. 좋은 것들 나왔어요. 한 4지 정도 되네, 4지. 3지, 4지. 이야, 어, 묵직합니다. 그거 하나 쓸만한 거 나왔네요. 하나. 3층에서 떠다녀요, 떠다녀. 막 점벙점벙. 크다, 이거. 갈치가 아직 큰데, 야, 어렵다. 갈치는.
어우 씨알 좋아요. 좋은 것들 나왔어요. 한 4지 정도 되네. 4지 3지 4지 이야 어우 묵직합니다. 어 뭐 야 만세 만세기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만세기 이야 이거 보이시죠. 이야 만세기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만세기 큰 놈 나왔습니다. 큰 거 이야 어우 만세기입니다. 만세기 큽니다. 커. 엄청 크네요. 무거워요. 이야 아이구야 만세기 아주 겁난다. 붙을까봐 겁난다. 붙을까봐 겁나 아주 만세기. 어우 너무 커가지고 엄청나네요. 엄청나. 얼마나 큰가 만세기가. 아, 갈치 나온다. 갈치 나옵니다. 보고 하나 쓸만한 거 나왔네요. 하나. 어제 제주도 모슬항을 출발해서 한 1시간 반가량 나와서 갈치 낚시를 해봤는데요. 생각 외로 좀 씨알도 굵었고 좀 마리수도 좀 괜찮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또 덤으로 고등어도 좀 막 팔뚝만한 것들, 큰 것들 아주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았습니다. 고등어를. 그리고 갈치도 좀 한 5지 반 정도 되는 거 큰 거 잡았어요. 큰 거 하고 그리고 마리수도 꽤 많이 잡았어요. 지금 씨알이 전반적으로 좀 씨알이 좋고 굵고 마리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덤으로 고등어까지 아주 손맛. 그 딸하고 같이 갈치 낚시에 출출을 했는데요. 좀 딸도 좀 처음 하는데 딸도 많이 잡았어요. 아주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너무 제주 앞바다에서 딸과 갈치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딸도 처음 왔는데 재밌게 낚시를 했고 또 많이 잡았어요.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고등어까지 아주 손맛을 팔이 아주 어깨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손맛을 봤는데요. 뭐 마리수도 좋고 씨알도 좋고 제주 앞바다에서의 갈치 낚시를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었어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포 TV 지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슬포항에 입항했어요. 입항하고 지금 이 박스가 제가 갈치하고 고등어 잡은 게 지금 박스가 새 박스가 돼요. 새 박스가 되는데 지금 포장해 놨어요. 항공 화물로 보내려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찍어야 돼. 바짝 밀착하고. 이게 안 보인다?